준호야, 우리 집으로 가자. 뇌생남으로 변신한 준호를 9월 한 달간 1, 2회 무료로 우리 집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믿겨지시나요? 이번 주 지금 보기 좋아요의 추천픽, TVN 자백입니다. 은서구의 어느 공사장 한 인부가 수상한 자루를 발견하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던 건 피범벅이 된 채 죽어있는 한 여성.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거였죠. 수사를 하던 강력반 형사들은 곧바로 한 인물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짓는데요. 바로 27세 남자 한종구. 치열한 추격전 끝에 그를 붙잡는 데 성공하며 사건을 종결시키나 했건만, 한종구가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죠. 그리고 그의 국선 변호를 맡게 된 변호사 도현. 검찰 측에서 최종적인 범행 도구로 제시한 깨진 병 조각입니다. 혹시 여기에서도 피고인의 지문이 나왔습니까? 깨진 병 조각은 이미 불에 탄 상태라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핸드백을 제외한 다른 증거에서도 피고인의 지문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뭐 가령 피해자 옷이라든지요? 아니요.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소지품 모두 불에 탄 상태였기 때문에 핸드백에 남아있는 지문이 유일합니다. 피해자의 다른 물품은 다 불에 태워 없었는데 핸드백만 그대로였고 지문이 나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는 변론에 나서자마자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을 모조리 무력화시키며 재판의 판을 뒤집어버리더니, 검찰 측이 기소한 상황에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거나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간접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도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한종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한종구의 무죄를 이끌어내는데요. 이렇게 사건은 범인이 있었는데 없어지면서 미제로 남게 됐죠. 무사히 재판을 끝내고 승소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 로펌으로 돌아가던 도현. 그에게 한종구를 잡았던 형사 기춘호가 찾아오는데요. 뭐 하는 겁니까? 기분이 좋아 보이는군. 살인범을 풀어줬으니 기분이 좋겠지. 어떻게 뭐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한 셈이야? 한종구 씨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으니까요. 유죄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나? 난 그놈이 살인범이라고 확신해. 한종구 그놈이 양애란을 죽인 살인범이 맞아? 저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한종구 그놈은 정말로 위험한 놈이야. 어쩌면 네 방금 말고 다른 희생자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어. 말 몇 마디로 사람 죽인 놈을 그렇게 쉽게 풀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를 원망하며 날카로운 비수를 던지는 기춘호. 정말 한종구가 범인인 걸까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은서구에선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한 여성이 자택에서 끔찍한 사체로 발견된 살인사건이었죠. 은서구 바람잘 날이 없네. 곧바로 현장 조사에 들어간 형사들은 이 사건의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5년 전 발생한 미제 사건, 양애란 살인 사건과 범행 수법이 똑같다는 걸 말이죠. 팀장님, 여기 와서 이것 좀 보시죠. 범인에 관한 단서가 나왔나요? 사건 발생 시점에 현장 근처 차량 블랙박스에서 뽑은 건데요. 블랙박스 영상에 포착된 건 여기. 이거 봐라. 맞네요, 안중구. 야, 오랜만에 봐도 징글징글하네. 여사. 예. 여사 정보해. 예. 다시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한종구. 그는 국선 변호사 도현에게 다시 SOS를 보내는데요. 오랜만입니다, 한종구 씨. 어떻게 된 거죠? 변호사님, 나 진짜 이번엔 아니라니까요. 이번엔요? 아, 그러니까 뭐 그냥 이번도 아니라는 뜻이지. 이제야 그가 의심스러워진 도현. 무작정 아니라고 하기엔 증거가 너무 뚜렷합니다.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방법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미치겠네, 진짜. 아니, 안 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 하려는 거야, 어? 5년 전과는 다르게 무죄를 입증하기에 너무 불리해진 상황. 도현은 직접 조사에 나서고. 팀장님. 최변. 무슨 일이야? 아시잖아요. 한정욱 거님 나 할 말 없어. 잠깐이면 됩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검찰 조서 봤을 거 아니야. 그게 다야. 그럼 충분하지 않아?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게 죄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검찰 조서가 이 꼬락서니니 직접 발로 뛰는 수밖에 없었죠. 아, 검찰에 무슨 매수라도 줬어? 그러게요. 하긴 국산 주제에 특하면 소송에서 이겨버리니 검찰이 왼수 취급할 만도 하지. 근데 잘 들어. 사건이 5년 전과 너무 비슷해. 피해자가 둘 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고 병을 깨서 사체를 훼손하고 옷은 벗겨서 다 태워버리고 그런데도 성폭행한 흔적은 없어. 이 모든 것이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근데 한정국 걔가 입도 뻥긋 안 해. 다 정황증거 뿐이라고 믿는 거지. 그놈이 아는 거야. 누구 때문에 물증이 없으면 빠져 나갈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까지 있다며 범인임을 확신하는 경찰. 도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는데요. 피해자의 최종 행적이라도 파악하고 싶었던 도현이 그의 집에 다다르던 순간 지나가는 이 남자, 전 남친입니다. 저기요. 저 잠시만요. 자신을 부르자마자 갑자기 도망치는 전 남친. 너무 수상한데요. 설마 이 남자가 피해자를 죽인 찐 범인인 건 아니겠죠? 불시에 기습을 당하고 잠시 후 정신을 차리던 도현은 생각지 못한 인물을 만나는데요. 정신 좀 들어. 김 원장님. 최변을 사채업자로 착각했다네. 에이, 저도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처지라 잘 못 만났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이 그렇게 되기 한 일주? 그 전에 보고 못 봤는데요. 그럼 이마에 혹까지 달았건만 별다른 소득은 건지지 못한 도현. 무죄는 포기해야 하나 봅니다. 근데 반장님이 여긴 어떻게? 우연이 아닌 의도가 있던 그의 등장. 준호는 도현을 찾아오게 된 목적을 밝히는데요. 이번 사건 변호사가 최변인 걸 알고 솔직히 놀랬어. 그래서 궁금해졌지. 이번엔 또 어떻게 한종구를 풀어줄까? 그 사건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겁니까? 최변 덕분에 무죄 판결을 받은 한종구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 화가 나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걸리던 게 있었거든. 한종구! 네, 경찰입니다. 잠시만. 어, 또 이러자 다 끝났잖아요. 알아, 다 끝난 거. 내 딱 하나만 물어보자. 나 말이야, 사건 현장에 다른 연장들도 많았는데 왜 하필 소주병을 고른 거냐? 여전히 자신을 범인이라 생각하는 춘호에게 종구가 내뱉은 말은 소주병 아니고 사이다병. 빼도 박도 못할 진짜 증거였죠. 아, 내가 안 죽였다니까요, 진짜. 나한테 이번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어. 한종구는 범인이 아니야. 그 말은 내가 증언을 하면 한종구가 풀려날 수도 있다는 거지.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종구에게 5년 전 살인죄의 대가를 물을 방법을 찾아내. 5년이 지난 지금 한종구를 풀어준 도현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하는 기춘호. 현재로선 그의 증언만이 무죄를 입증할 만한 유일한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미 끝난 사건이라 그의 자백을 받아내는 건 어려운 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머릿속만 복잡해집니다. 드디어 시작된 공판일. 여전히 갈등하던 도현은 변호인 측 더 이상 증인이 없습니까? 더 이상 증인이 없으면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데요. 과연 그의 선택은? 재판장님, 피고인 신문을 요청합니다. 이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들이 현출되었고 더 이상 피고인 신문은 불필요합니다.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언제라도 다시 신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죠. 허락합니다. 하지만 이후 더 이상의 신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피고인, 증언대에 서세요. 피고인 신문이라는 초강수를 둔 도현, 무슨 생각인 걸까요? 그리고 마주한 두 사람. 피고인은 5년 전 은서구 공사장에서
양혜란 씨를 살해했습니까? 다짜고짜 한종구에게 5년 전 범행 사실을 묻는 도현. 충격적인 질문에 법정도 소란스러워졌는데요. 과연 그는? 다시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5년 전 양혜란 씨를 살해했습니까? 범인의 자백 하나로 두 살인 사건의 판결과 진실이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 그 결말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준호의 날카로운 눈빛 연기와 유재명의 강렬한 내면 연기를 만날 수 있는 TVN 자백. BTV에서 9월 30일까지 1, 2회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정주행 콜?